아침에 출발했는데 여태껏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지금 한 시간 남았네요. 제가 너무 슬픈 거를 봐가지고 지금 엄청 울었거든요. 지금 완전 우열하고 밥 먹어서 상당히 부은 상태인데 어떤가요? 애교살이 지금 소세지 됐거든요. 내일 부으면 안 되는데 잘 도착해서 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 파리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캐리어가 4개는 안 나와가지고 우리 스태프분들 지금 많이 심장이 아프신 상태시거든요. 의상팀 캐리어가 안 나와가지고 현지에서 지금 파리 수선집 가야 되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나왔다. 제가 또 쇼는 처음 오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지금 멤버보다 더 적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공항에 온 것 자체가 되게 낯선데 한번 쇼 이번에 잘 하고 잘 구경하고 재밌게 보다가 한국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호텔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반신욕을 시작하고 머리 말리고 바로 잠들어 보려고 해요. 여기 이제 11시 정도 됐거든요. 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너무 잠이 오네요. 한번 시차 적응 대성공하는 지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굿나잇. 안녕하세요. 지금은 아침입니다. 지금 7시 반이 됐고요. 역시 시차 적응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제가 원래 파리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를 오늘 만나기로 했거든요. 5시부터 스케줄 오후 5시부터 시작이라 친구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매니저 언니랑 급하게 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데 갈 때 아무 괜찮으면은 저는 목마르던 더구나 노트르담 우리가 에펠탑 봤고 일찍 움직여요 아니면 좀 쉬다가 비의 삶은 이렇게 피곤합니다. 당일날 돼서야 어디 갈까요? 그쯤 행복하잖아요. 언니 제인데 전 제이만 믿는 피거든요. 대신 어딜 데려가도 불평불만하지 않잖아요. 근데 백화점에서 그 목마르면 한 15분이면 또 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또 괜찮을 것 같긴 하고. 가보고 싶어요 언니 목마르면. 어제는 파리에 눈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출국할 때도 비가 왔고요. 파리 도착해서도 비가 왔어요. 저는 진짜 날씨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날씨 요정? 날씨 요정이에요. 어쨌든 요정이다. 뭘 쇼핑해볼까요? 뭐 목표가 있으세요? 저요? 네. 아 있으시구나. 그럼 한번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 여가시간 알차게 보내기 시작! 저는 폭풍 쇼핑을 마치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 슈가 굉장히 너무 뭐가 안 보이나? 식당 앞에 너무 뷰가 이뻐가지고 에펠탑 보이고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 뭔가 진짜 왔구나 식감이 나는 곳인데요. 완전 너무 예뻐요. 이제 준비를 하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시간으로 12시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잠이 미친 듯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반신욕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부담감입니다. 저는 쇼 처음 오니까 뭔가 이렇게 호텔 앞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팬분들이 저희를 기다리면 이게 사인해달라는 그런 문화가 없는데, 사인해달라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거의 편지 뭐 주거나, 영상이나 사진을 찍거나. 브라운 애초처럼 예쁘지 않니? 이번에 오기 전에 열심히 염색을 했거든요. 네, 열심히 했다고 하기엔 너무 전날하셨죠. 전날 해야지 또 색깔이. 안 빠지니 안 빠지니까. 안 빠지니까. 맞아요. 색깔은 너무 다른 사람 돼가지고. 무슨 소리세요? 생얼도 그렇게 예쁜데. 감사해요. 제가 오늘 피팅을 한국에서 하고 왔었는데 아주 고민이었거든요. 블랙. 모두의 투표로 인해서 베이지가 당첨되었습니다. 지금 출발 직전인데 어떠신가요? 긴장돼요. J'adore. Oui. Oh. Like this, everyone understand. Ah, j'adore. J'adore. Les Français. Les Français. Les Français. Les Français. I give you a hug like thi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Have you got it? Yeah, that means that I thank you. Thank you. Okay. 저는 이제 쇼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처음 이렇게 쇼를 실제로 봤는데 진짜 재밌었고 되게 신기했어요. 아주 재밌는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영어가 조금만 더 됐더라면 저는 아쉬움이 있었던 원수분들 진짜 많이 와주셔가지고 뭔가 너무 좋았습니다. 과연 기대. 네, 저는 준비를 마치고 가볍게 오늘 촬영하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한번 하루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나오는 길에 로잔 친구한테 편지도 나서 한국어야. 언니 안녕하세요.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다면 저는 성공적으로 네게 전달한 것이고 제가 그것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는지 상상 쉽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트와이스를 듣기 시작한 이후 제 인생관에 크게 변했어요. 오, 가사는 의미가 있어 정말 좋아요. 뭔가 필 스페셜이 최애겠다.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아, 뭔가 이 한국어 열심히 공부해서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글씨체가 한국어를 처음 써본 글씨체는 아니거든요. 뭔가 되게 기특하고 너무 고맙네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공항에 잘 도착해서 비행기 탑승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파리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해외 나가서 되게 그래도 집에 가고 싶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여기서는 뭔가 좀 더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투어로 왔을 때는 되게 일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여행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냥 뭔가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다 같이 막 쇼핑도 하고 막 그냥 갑자기 밥 찾으러 먹고 중식당 가고 저 파리에서 파는 쌀국수가 진짜 맛있다고 그 추천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쌀국수 집을 못 가봐서 쌀국수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